살다 보면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영상은 계속 이제 제가 이제 말아먹고 사기치고 뒤통수 맞았던 안 좋았던 얘기들을 계속 하게 되네요. 뭐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본 김에 계속해 볼 작정입니다. 뭐 이제 제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지금 현재 직장 생활을 2001년 7월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만 22년을 넘겼고 22년 한 2, 3개월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나온 시간들 월급 받고 착실하게 그냥 저축만 하고 살았더라면 지금 삶이 훨씬 나았을 텐데 그 중간중간에 뭔가 다른 걸 해보겠다라고 까불다가 다 말아먹었던 거죠. 뭐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을 이제 겪지 않아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제 자신을 잘 못 믿겠습니다. 키가 얇고 좀 이렇게 도박하는 근성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언제 어떻게 또 망가질지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욱더 보수적으로 좀 뭐야 안정적으로 좀 천천히 서두르지 않아야겠다 라는 마음을 더 갖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게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실제 현실은 참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안 된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이제 가장 가까운 이제 최근에 겪었던 건 2019년 네 이제 이 정도 금액에 이제 큰 사기를 이제 겪었던 게 있고 그전에는요 그전에 2009년에서 한 2014년 정도까지 참 어리석게도 2008년에서 2012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제 하우스부였죠. 하우스부 빚내가지고 아파트 샀다가 돈 무진장 깨먹었던 이제 바보같은 짓이 있었고 그리고 그전에는 그전에 2005-6-7쯤 되는 것 같습니다. 아 2005-6년 뭐 가게 하겠다고 뭐 바보 돼가지고 뭐 여러 번 해가지고 또 돈을 무진장 깨먹었죠. 그전에요 2004년이었나 뭐 또 이제 저층 아파트 사가지고 뭐 돈 벌어보겠다라고 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못 기다리고 금세 팔았죠. 뭐 이래저래 뭐 지난 시간들 되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하루에 찜질방지 하는 게 4,000원이었는데요 2004년 2005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찜질방 하루 자는 4,000원이 아까워서 밤새 일하고 오프라인 그 대형마트 교육장에서 문걸어 잠그고 서너 시간 자면서 지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고 예, 육체가 튼튼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다 버텼던 거죠. 밤새 일하고 아침에 한 서너 시간 또 자고 또 출근하고 뭐 술 마시고 뭐 그러고 이제 미친듯이 일했죠. 왜 미친듯이 일했냐 제 일상이 너무 힘들고 너무 빡셌기 때문에 일로 도망갔던 거죠. 일로 올인했던 겁니다. 뭐 그래서 나름 그 당시에는 일도 잘한다라고 인정도 받았던 것 같고요. 근데 겉으로 대놓고 드러내놓고 얘기는 못했지만 속으로는 바라먹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씁쓸하지만 답답했지만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죠. 뭐 그때는 그 일을 겪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와 유사한 일은 절대 겪지 않을 거고 좀 현명하게 살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당한 놈이 계속 당하고 욕심이 또 욕심을 부르더라고요. 지금은 지금대로 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스스로 고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 또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는 저한테도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무너지면 망가지면 아이 그 다음에 복구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아등바등 걸 그리고 살 생각이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기조 중에 하나가 직장을 오래 다녀야 된다 오래오래 참고 견디고 버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뭐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 같은 스타일 저는 이제 직장을 다녀서 조직 안에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며 사는 게 가장 맞더라고. 그래 지금 감히 생각하는 건 그래 가보자 끝까지 가보자 직장 생활의 끝이 어딘지 끝을 보자 이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안심하고 조롱받고 비아냥거림 받고 손가락질 받는 것도 알고 있고 월급 묵방이라는 소리 듣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삶을 찾아야 되는 거고 저는 제가 살아가야 되고 제 가족을 지켜야 되는 제 숙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바라보고 또 지내고 견디고 버티는 중이라는 거죠. 사는 건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빡세더라고. 미치겠더라고. 뭐 그래야지 이래 살고 있는 거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다? 아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라는 게 저한테 있더라고.
고마운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살다 보면 스포트라이트 받지 못할 때 많고 뒷걸음질 칠 때도 많고 비아냥거리고 조롱받을 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살아가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 이것만으로도 저는 복 받은 것, 감사해야죠. 포기하지 않겠다, 앞으로 계속 나아가겠다,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는 중입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한 일들도 많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지나온 시간들, 최근 5년 사이에 겪었던 일 때문에 이제 제가 많이 위축이 되기도 했고 인간관계도 많이 좁아지고 이래저래 했지만 군더더기들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 아닌 것들을 구분할 줄은 아는 그런 이제 판단력이 조금은 생긴 것 같다라는 거죠.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많이 모자라고 울컥하기도 하고 욕심부리기도 하고 이제 자충우돌하는 것도 많고 근데 참 창피하고 부끄럽고 예, 아픈 지나온 시간들 때문에 지금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 앞으로는 지금보다 조금은 나아졌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빠지면 안 되는데 지금보다 좀 괜찮아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더라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지금 이제 뭐 술 안 마셔, 담배 안 펴, 뭐 웬만한 이제 것들은 이제 거의 안 하면서 살죠. 되게 재미없고 무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렇게 모드가 바뀌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저한테 되게 감사한 거고, 무료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게 사는 지금이 저한테는 참 고마운 일입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몰락하고 망가지지 않고 지금을 버티고 지금을 유지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인 거죠. 감사하고 대단하고 고마워해야 될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더 바닥을 빡빡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고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감내하고 맞으면서 배워가야죠. 그래야 되는 시기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난감한 일이 생기면 포기하고 놔버리고 도망가고 뒤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많이 힘들고 어려도 맞서서 앞에 서서 좀 이제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저를 지키고 저희 가족도 지키니까요. 지나온 시간들을 이제 되돌아보면 후회와 아쉬움과 원망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복구하려고 그러면 지금부터 좀 달라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죠. 참 사는 게 아쉽더라, 힘들더라. 지금도 힘들고 어렵고요, 막막하고 답답하고 쉬운 게 어딨냐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겠다, 앞으로 조금 더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겠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참으면 또 좋은 날도 올 거니까 지금을 함부로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나아버릴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